자, 한지르맨 종합선물 세트 바로 입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네비스트로에 한입딱 먹으면 목구멍부터 정수리까지 꽁꽁 얼어붙는 초간단, 초스피드, 초고퀄리티 이탈리안 스페셜. 오늘은 진짜 전설 찍었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오늘은 꿀팁부터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 친구는 바질인데요. 오늘 아침에 배달을 왔는데 애들이 상태가 그냥 아주 그냥 다 메롱했어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땡땡하죠? 아시겠죠?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저번에 깻잎 파스타 편과 마찬가지로요. 온수 1대 냉수 1로 섞은 미온수에다가요. 한 30분 정도 담가두면은요. 이런 식으로 다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약간 물러져 버린 부분들까지는 안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하지만 이렇게 시들시들했던 애들이 수분을 싹 머금으면서 엄청나게, 보세요. 탄탄하잖아요. 그죠? 느낌 아시겠죠? 땡땡하죠? 이게 줄기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잎 자체의 세포 벽들에서 수분을 쫙 머금어서 이렇게 땡땡해집니다. 보시면은 느낌 아실 거예요. 바질 같은 거 배달했는데, 와, 난리 났다. 이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땡땡하죠? 이렇게 미온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하니까 준수비스트로 꿀팁. 구독 알람 하시고 자주자주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본격 초간단 요리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가시죠. 오늘 이 레시피를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직의 특성과 맛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넣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맛의 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여드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진짜 순서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래서 이 맛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맛의 조화와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필수 재료와 함께 두 번째 꿀팁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연어 횟감 잘못 싸면은 진짜 비리고 난리 나는 경우 가끔 겪으셨죠? 우리 식초를 넣으세요. 어쩌고 하세요. 저쩌고 하세요. 굉장히 많은 그런 걸 보셨을 텐데요. 준수비스트로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을 한번 붓고요. 우리 항상 나오죠? 식소다. 식소다입니다. 물 용량의 한3% 정도, 뭐 5%도 괜찮아요. 살짝 넣고요. 아주 살짝만 하셔야 돼요. 식소다를 넣고 고루 섞고 2분, 3분 정도 방치를 한 다음에 몇번 씻고 온 친구들이에요. 몇번 씻어주는 게 당연히 센스겠죠? 표면에 있는 알칼리도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요. 2, 3분이 넘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선살이 연하기 때문에 살이 다 녹아버립니다. 지금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주 잘 잡아졌어요. 생선살의 그런 질감이랑 식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더 짧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비린 것도 잘 먹어, 이러시는 분들은요. 하지만 나는 비린 게 너무 진짜 너무 끔찍하게 못 먹어요, 이러시는 분들 식소다 꼭 참고해보시고요. 2분, 3분 정도만 하시고 물에 두세 번 정도 그냥 이렇게 으휙 하고 헹궈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을 버리고 두세 번 정도만 진행하면요. 비린내가 하나도 없는 담백한 이런 생연어에 즐기실 수 있어요. 이런 꿀팁 어디서 안 알려줘요. 자, 이제 최종 조리, 진짜 최종이에요. 바로 가봅시다. 오, 진짜 최종이라고요? 너무 기대되네요. 바로 가시죠. 자,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가 되겠어요. 다 섞는 일만 남았는데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브라타 치즈를 넣고요. 그냥 막 섞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브라타 치즈를 손으로 으깨줄게요. 난리가 나네요. 이 껍질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와일드하게 손으로 다 찢어줄게요. 양손으로 하시는 게더 좋겠어요. 저는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잘하게 진이겨줄게요. 이렇게 반 액상 계열의 생치즈면 뭐든 좋습니다. 모짜렐라도 생모짜 쓰셔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저는 마침 브라타가 집에 남아가지고 브라타로 진행을 했어요. 손으로 잘 으깨고요. 자, 여기서 싱싱한 여름 토마토들이네요. 살포시 섞어줄게요. 강하게 섞으면 재료들이 짜부대고 난리 나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포시 섞어주는 과정을 지켜주세요. 치즈의 양과 이 방울토마토의 양, 이거 여러분 자유예요. 오늘은 진짜 하나도 어려울 거 없이 순서와 꿀팁만 지켜서 가시면은요, 여러분이 한여름에 손님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그런 맛있는 파스타를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핑크색 크림이 될 때까지, 색이 조화롭게 섞일 때까지 한번 손으로 가볍게 묻혀주세요. 막 찌부러뜨리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자, 그 다음에요. 비린내를 전부 제거한 큼지막한 사몬드를요, 묻혀주세요. 생치즈들이 훨씬 더 많으면 더 좋겠죠? 자, 거의 뭐냐? 마요네즈 샐러드 같네요.
엄마들이 더운 여름에 마요네즈 샐러드 막 해주셨던 거 기억나요? 과일이랑 마요네즈랑 막 버무려가지고, 그쵸? 사라다. 사라다. 추억 돋네요. 자, 그 다음에요. 차가운 얼음물로 샤워를 해줬던 면들을 차가운 물 샤워 꼭 해주셔야 돼요. 하고 안 하고 면 질감이 아예 다릅니다. 좀더습 질감이 많이 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생치즈를 더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생크림을 넣어도 돼요. 생크림 한번 넣어볼까요? 오리지널 레시피에서는 생크림 없이 진행을 하는 게 오리지널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좀더 약간 크림 질감을 좀더 내고 싶어서요. 이렇게 헤비크림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느낌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요. 원래는 팬치기도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난 그런 거안할 거예요. EVO를요? 많이 많이 넣을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향이 굉장히 싱그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나온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팬치기보다 손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네요. EVO를 쪼개주겠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쪼갤래라는 느낌으로. 힘들어. 힘들어요. 자, 여기서요. 중간에 갈무리 한번 해주고. EVO가 냄새가 계속 너무 좋아요. 진짜 환상적이거든요. 진짜 꼭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갈아줄 거예요. 엄청나게 갈아줍니다. 진짜 맛있었죠? 다시 묻혀줄게요. 그럼 이 파르미지아노들이 이 크레마들을 전부 다 유화를 시켜가면서 어느 정도 차분해지는 그런 소스감을 만들어주겠죠. 잘 섞어주세요. 아, 힘들어 죽겠어. 먹고 살기 힘들다. 그죠, 여러분? 구독, 알람 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차분한 소스감을 파르미지안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 시큼한 게 좋으시면은요, 레몬주스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이 토마토들이나 EVO를 충분하게 많이 써서요. 산미, 저는 이 정도 산미를 딱 좋아해요. 저는 좀더 시큼한 파스타가 좋아요. 이러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레몬주스 1티스푼 또는 많이 시큼한 게 좋아요. 1테이블스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뺐어요. 바질을요, 일부러 초반에 안 넣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뭐 당연한 소리를 드리고 있는데. 바질을 중반에 써도 향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비빔면처럼 야채들을 마지막 단계에서 좀 집어넣어주는 게요. 좀더 뭐랄까. 바질의 텍스처와 향을 부드럽게 지켜가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바질이라는 게 사실은 씹을 때 향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지막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각 재료를 씹으면서 요리를 즐기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재료들이 다좀 이레귤러하고 큼직큼직해도 아주 좋겠어요. 나는 잘라서 쓰고 싶어요.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맛깔지게 다시 비벼보겠습니다. 바질이 입이 크게 상하지 않도록 비벼주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큼직큼직해도 괜찮습니다. 잘라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라주셔도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묻혀주겠다. 이탈리안인데 낯설지가 않아. 그쵸. 기분 탓이야, 여러분. 아셨죠? 비빔면처럼 그냥 툭툭 얹어주시는 거예요. 아래쪽에 크레마들이 맛깔지게 남아있네요. EVO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파르미지아노의 향과 그리고 각 재료들이 주는 싱그러운 맛과 계절감들. 그쵸? 그리고 신게 좋으면 레몬소스를 뿌리시고 저는 살짝만 더 생크림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맛보기죠, 맛보기. 맛보기 진짜 중요하고요. 면을 기준으로 맛보기를 해주시고요. 직접 들어서 맛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 큰거 아시죠? 맛보기, 여러분이 드실 때, 그리고 손님분들이 드실 때 이게 맛있는, 맛, 단지, 짠지, 어떻게 알아? 마지막에 내놓으시기 직전에 면을 기준으로 맛보기를 하세요. 소스 기준으로 맛보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면 기준으로 맛보기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맛과 향과 그리고 내가 나는 이런 편이 좀더 좋겠어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조절을 해주세요. 한번 맛보기 한번 할게요. 이미 충분한데요. 이미 진짜 충분해요. 진짜로 맛소금을요. 맛소금은 짜요. 정말 조금씩 넣어야 돼요. 맛소금 진짜 조금만 넣고요. 그 다음에 미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미원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엔초비가 있으신 분들은 엔초비로 짠맛과 맛의 밸런스를 잡아주시고요. 나는 산미가 좋아요 이러면은 레몬주스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맛있는 향을 듬뿍듬뿍 느끼고 싶어요. 참기름 넣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너무 좋아. 내가 이런 걸 만들어도 되나? 바로 먹방 가시죠. 못 참겠다. 나도 배고프다야. 바로 가시죠, 여러분.
이탈리아 참기름을 좀 더 뿌려주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다 익어. 너무 좋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뿅 하고 마지막에 바지립을 얹어주고요.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첫입이 항상 중요하죠, 여러분. 첫입 너무 좋아요. 한입을 먹는 시원한 콜드 파스타야. 여기다가 토마토를 한번 얹어주고요. 바질도 한번 얹어주고요. 이탈리아의 여름으로 빠져봅시다. 가보시죠. 야, 너무 맛있는데? 오이씨. 아, 너무 좋아. 오. 보이세요? 따라하려고 하는 거? 만테카뚜라가 너무 잘 됐어요. 손으로 치는. 손치기, 손치기. 자, 이번엔 살모네를 얹어주고, 바질리코 얹어주고요. 자, 종합 선물 세트다, 여러분. 그쵸?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한지르벤 종합 선물 세트. 바로 입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완전 욕심쟁이야. 아. 비린맛 하나도 안 나요, 진짜로. 식소다 꼭 써보셔야겠어요. 와, 오늘은 무엇보다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름의 파스타가 되겠어요. 여름의 선물이네요. 이거는 뭐 만들기도 쉬운데 맛까지 써버리면은 끝판왕 아니겠어? 그쵸? 딱 하고 얹는 거야. 응? 아, 욕심쟁이 세트로다가. 야, 왠지 좀 불안한데? 빨리 가자. 아, 엔초비가 집에 있으신 분들 엔초비로 하세요. 입에서 느껴지는 스위트 토마토의 달달구리한 향과 코에서 느껴지는 바질의 부드러운 단향과 그리고 사몬이 주는 농후한 맛 그리고 생치즈와 생크림이 줬던 그런 농후한 거에다가 마지막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탁 치고 올라오니까 너무 산뜻하고 맛있는 파스타예요. 실제로 면 삶는 거 말고는 불을 쓰지 않으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좋죠? 토마토랑 바질. 와, 살몬과 토마토와 바질. 와. 와인하고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와인 안주다, 와인 안주. 이거 일일이 먹으면 시간 한참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먹고, 우리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 최고 요리로 또 만나요. 이거는 다 먹을 거야, 그러지 마. 오늘의 준스 비스트로 재밌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재료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시고요. 배합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호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준스비스트로에서 알려드렸던 꿀팁 꼭 활용해서 진행해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깜짝 놀랄 퀄리티가 나오니까요. 꼭 해보시고 사랑 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준스비스트로에서의 한마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불안과 걱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약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내 인생의 미래에서 언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에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하기를 주저하신다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져서 무릎도 까져보고요, 그쵸?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하시지만은 결국 자기 손으로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부모님과 독립을 하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케어해야 될 때가 언젠간 오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파도 보고 울어도 보고 좌절도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아 정말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앞으로 인생에 살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학습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이 여러분의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뚜렷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제 아무리 조심하고 어떻게든 방비를 세워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연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요. 이러한 인생에서 우당탕 한번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정말 은혜롭게도 호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거나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두 다리로 여러분의 강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인생을 움직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생에서 크게 넘어졌을 때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 인생에 있어서의 좌절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한 번 넘어져 본 친구들이 두 번, 세 번 넘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초연하고 단단해져서 겁을 내지 않죠? 이런 두려움도 이런 좌절과 실패도 여러분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마음의 근육,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나한테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작은 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준수비스트로는 여기까지고요. 예쁘고 아기자기한 식기가 한가득 소녀 식탁에서 여러분의 작고 예쁜 주방을 아름답게 꾸밀 식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더보기 눌러서 링크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준사장 슬슬 가게 정리 한번 할 건데요. 구독 알람 하셔야 다음에 준수비스트로 방문하실 때 길 헷갈리지 않고 잘 찾아오실 수 있겠죠. 항상 내 방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따뜻한 음식으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